복잡하고 뭐 미묘한 소송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법무부의 대표로서 뭐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와 뭐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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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속 변호사로서 넘겨주실래요? 네. 네. 제가 일부러 얼굴은 가렸는데 원땡땡 변호사 연수원 30기입니다. 아시죠? 제가 있는 동안에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직접 스카웃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아니면... 오기 전부터 네, 네. 이정섭 검사 아시죠? 이정섭 검사 이번 탄핵 소추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니 같이 근무를 하셨던데요.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죄송하지만 검사장으로 같이 근무해도 이 네네. 서울중앙지검이 알겠습니다. 하도 커서 네네. 개인적인 검사들하고 친분을 갖기 좀 어려웁니다. 예. 그 이정섭 검사의 제보자로 강미정 씨라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으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접해보셨죠? 예. 네. 그 강미정 씨가 저한테 이정섭 검사의 비리를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라든지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든지 위장 전입한 이런 제보 내용을 저한테 가지고 온 게 지난해 6월 1일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정확히 4일 전인 5월 26일 한번 보시죠. 5월 26일에 강미정 씨가 제보자 강미정 씨가 우리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송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땡땡 변호사를 만나고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를 들고 가서 원땡땡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때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쇼핑백에다가 아주 두툼하게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강미정 씨가 저희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요. 보면 그 원땡땡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도 알고 제가 쇼핑백으로 복사해서 다 들고 갔었다. 제 이야기 듣더니 원땡땡 변호사가 본인이 맡아서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마약 수사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쭉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정섭 검사인 거 알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미정이라는 그 제보자가 자기가 너무 서글퍼서 미친 사람처럼 교대역 앞을 울면서 걸었다. 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강미정 씨가 이정섭 검사, 현직 검사의 영향력을 안 닿는 변호사를 소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원땡땡 변호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해송에. 그래서 원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마약 문제가 어떻고 뭐 등등등 말하니까 원 변호사가 오케이 와라 라고 해서 5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정확한 시간도 있습니다. 5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원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속칭 새끼 변호사 어쏘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미정 씨를 만나면서 이 원 변호사가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받아 적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한 말이 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아무리 현직 검사라도 못 막아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우선 위장전입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강미정 씨가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는 동안에 어딘가를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얼굴빛이 확 굳어져가지고 강미정 씨에게 와서 수임계를 쓰기 직전이었어요. 수임계 쓰라고 그 수임계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원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되겠어요. 저 강미정 씨 사건 못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자,
제 말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섭 검사하고는 아무런 학연 지연도 없는 원 변호사. 비록 검찰 출신이지만 처음에는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해송에서 한두 차례 어딘가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이 돌변한 과정에 혹시 당시 대표였던 검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재 후보자 상의를 받거나 조언을 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뭐 그렇게 답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인정,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니 그런데 누가 상식적... 뭐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보겠다라고까지 말했던 변호사가 2시간 3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도 할 일 없어서 그 시간이 돈인 변호사가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인 심경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5월 26일이라고 말하고 특정 시간을 2시에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지 5월 26일 오후 2시 방에서 5시까지 어디 계셨는지 한번 좀 일정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2시에서 몇 시? 2시에서 5시 사이에 사무실 계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계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이해를 좀 드립니다. 수학 지를 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